내년 1분기 기업 채광 경기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.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6개 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졌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는 올해 4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한 74로 집계됐습니다.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.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작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체감 경기 하락이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.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특수가 이어지고 있는 제약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선을 넘지 못했습니다.